네, 저는 지금 화재의 전시 삼청동 바라카 컨템포리에 왔습니다. 여기 영국 작가 엠마트의 빅 마우스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작가 설명하고요. 전시 전체적인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번 전시는 엠마트라는 영국 작가 74년생으로 비교 젊은 여성 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이고요. 그녀는 세라믹을 주 매체로 활동하는 영국 출신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빅마우스라는 이름이 곧 한국말로는 떠벌이라고 번역이 될수 있는데, 이제 언어적인 것 그리고 비언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 인간관계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녀가 느끼는 것, 그녀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거기 그것을 통해서 뭔가 평가를 받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 주체가 되는 그런 약간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찰한 작품들이 소개되는 전시인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가장 커다란 작품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이 한면에 한 벽면을 덮고 있는 전시와 이름이 같은 빅마우스라는 최신작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하나하나 있는 세라믹 원판들은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관역의 형태를 본딴 오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관역의 불스아이가 원래는 정중앙에 와 있어야 하는데,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해서 붉은 입이 위치한 곳으로 불스아이를 내려서,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양이 이제 음파, 즉 발화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녀는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그녀의 가족 안에서 대학을 가거나 그런 고등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속한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의 중산층이 주를 이루는 미술계 안에서 본인이 끊임없이 본인의 말로 인해서 향유하는 문화가 들통이다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되게 그 사회에 뭐지? 그 사회에서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들에게 맞는 것들을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지시에 가르치기도 하는 거고, 어떤 또 길에 대한 어떤 방향 표기, 표시라, 표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맞아요. 것도 겸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그러면 어떤 뭐 유학이나 이런 걸 일절 쓰지를 않았나요? 유학 같은 경우는 1층에 보시게 될 부스피츠버그 시리즈에서는 유학을 사용을 했고, 그냥 네. 2016 2007년도에 했던 작업들에서 유학 처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작품 자체가 네. 안녕하세요. 좀 2층에 올라왔고요. 여기 와서 보니 한글 단어가 작품 속에 있는데요. 이 관계는 어떤 이야기죠? 네, 이제 일단 언어와 단어, 뭔가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언어적 기호 자체가 그녀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 그녀가 저희와 함께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글로도 그런 의미를 되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캐릭터 선생님과 굉장히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제 새 단어를 엄선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녀가 이제 굉장히 계급적인 영국 언어 체계 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그렇게 계급적인 단어가 한국에도 있느냐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딱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언어적인 그 현상 자체를 좀 의미하는 단어들을 엄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양다리랑 저쪽에 보시면 입방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네. 그 이쪽에 보시면 이면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면. 네. 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중성을 네. 드러내는 스피치 버블 시리즈에 답게 이쪽은 유약이 발라져 있고, 이쪽은 색화장토 굉장히 매트한 내면처럼 표현이 된것 그대로 마이 다크 사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오이오이 같은 경우는 영국 노동자 계층이 누구나 굉장히 무례하게 부르거나 약간 되게 성의 없게 부르거나 그러니까 어이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듣자마자 누구 부르는 방식만으로도 계층이 드러나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방정은 뭐예요? 우리 입방정. 네, 저기 보면 입이 숨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발화와 관련이 깊은 단어들을 그녀는 주로 사용을 해서 작품을 완성을 했고 계급을 드러내는 영국만큼의 그런 의미들은 아니지만 한국의 그런 다른 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한국 언어로 이번에 새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요 지금 가운데 1층에 벽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정 벽면이 되는 건가 이번 엠마트 전시를 위해서 이 벽이 설치가 된 건가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설치가 된 가벽이고요. 이제 어떤 이제 엠마가 처음에 전시를 기획할 때 어떤 이제 굉장히 좁은 장소에서 답답한 네. 그런 어떤 이제 심경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공간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방처럼 꾸며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전시 공간입니다. 이상 바라팟 컨템포러리에서 엠마트의 빅마우스 전시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